어제 국회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출석했습니다. 한희 씨는 기획사 안에서 따돌림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 뉴진스 멤버 한희가 직장 내 따돌림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한희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삭제돼 답답하다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한희는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뉴진스 팬들은 어도우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최종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광현입니다.